정은열, 금처산을 이잡듯이 뒤졌는데도 각시탈이 그게 집을 어디로 데려갔는지 전혀. 사토 히로신 여태 소식 없어? 아까부터 코빼기도 안 보이던데. 참, 경성여관 송 사장이 그러는데 이강토가 오늘 오전에도 여관에 들렀다는데요? 뭐? 오전에? 오목단만 방구석에 처박아놓고 단둘이 한참을 있다가 나갔다는데요? 어디 갔다 이제 오는 거야? 헨젤에 날 죽이려 한 놈이 웨이터 복장이었잖아. 헨젤에 가 있을게. 이강토한테 연락을 알려줘.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김우래 감독님이 저를 다 찾으시고. 오늘 오전에 강토 왔다 갔었지? 언제요? 안 왔어? 이 클럽 웨이터 복장을 한 놈이 강토 죽이려 했었잖아. 안 오신 거 보니까 그 놈이 웨이터복을 훔쳐 입었을 거란 사실쯤 짐작하시나 본데요? 확실해? 안 믿기면 직접 물어보세요. 사토 경보부, 경성여관으로 가서 오목단을 잡아오란 내 명령은 어찌 되었나? 못 잡았어? 여관에 갔더니 이미 그 계집이 서커스 단으로 갔다길래 난 당연히 네가 잡았을 줄. 사토 히로시! 죄송합니다. 보고를 드렸어야 했는데. 보고해야 할 게 또 있을 텐데. 오늘 오전에 오목단은 왜 만난 거지? 엔젤에 갔었다고 나한테 거짓말까지 하면서 오목탄을 만나. 왜? 이유가 뭐지? 그 여자가 숨겨놓은 애인이라도 되는 모양이죠. 그 뻔한 걸 뭐하러 물으세요? 어디다 감히 반도인 계집을 찍어붙여. 나 사토 히로시야. 뼛속까지 내진이라고. 사토 히로시, 나 좀 봅시다. 충고하는데 앞으로 이 아름다운 입술로는 노래만 불러. 순지, 네가 뭔가 오해하는 모양이야. 너 아직 대답하지 않았어. 나한테 거짓말까지 하면서 오목달은 왜 만난 거지? 엔젤 클럽으로 가다가 클럽에서 담사리를 본 것 같았어. 담사리? 그래, 오목단의 애비. 클럽에 가봤자 담사리를 봤다는 증인밖에 더 찾겠어? 담사리가 경성에 잠입했다면 그 딸년이 모를 리가 없을 것 같아서 추궁하러 갔던 거야. 그렇게 말하면 될 걸 왜 숨겨? 왜 엔젤에 갔다고 거짓말을 해? 네가 사랑하는 계집이잖아. 그 계집의 애비가 경성에 왔는지 확실치도 않은데 너한테 섣불리 얘기했다가 너만 더 괴로워지라고? 그런 걱정하지 마. 각시탈을 가슴에 품은 계집이야. 우리 형을 때려 죽인 놈을 사랑하는 계집이라고. 한 번만 더 그따위 생각으로 날 기만했다간 사토 경보부, 다시는 용서하지 않을 거다. 아직 놈들의 계획은 파악 못했지? 죄송합니다. 이제 남은 건 철통보안뿐이야. 사장님! 무기고가 털린 것 같습니다! 뭐라고? 어제 경찰서로 들어온 외부인은
최전부 한 사람뿐이라는데. 잠깐. 정문과가 그쪽이 아닐 텐데. 아, 이강토 형사를 찾아왔습니다. 담사리. 담사리 찾으라고! 담사리 사진 어딨어? 담사리요? 여기 있습니다. 담사리가 무기고를 털었다는 사실까지 알았던 얘긴데. 이 기물은 타로를 기만을 해? 무기고 털 생각을 내부에 도와주는 자 없이 가능했을까요? 우리 서 안에 첩자라도 있단 얘기냐? 각시탈이 이강토를 죽이려 한 놈은 없고 도망칠 때도 우리 석구조를 속속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놈이 어떻게 우리 석구조를 훤히 깨고 있는지 아무래도 이상했었는데. 우리 서 안에 반도인이라곤 딱 한 명뿐인데요. 이강토. 설마 그놈이 담사리랑... 이강토가 담사리를 알아채지 못하던가요? 어제 이강토 서에 없었는데 김우라 경보하고 출동했던 거 아닌가? 병원에 안 왔었는데요. 이강토 병원에 컷백이랑 묻혔습니다. 무기고가 털렸다는 사실이 일체 외부에 알려져서는 안 된다. 우리 직원들한테도 일절 함구하도록 해. 특히 이강토한테 철저히 비밀을 붙여. 이강토가 의심스러운 거냐? 아무래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아베, 연회에 초대된 VIP들 명단 줘봐. 예. 총독 집무실 카네코 비서관이시죠? 여기 최태곤 사장이란 사람은 이름이 생소한데 어떻게 초대를 받은 거죠? 그분은 이시온 백작 부인께서 특별히 부탁하셔서 초대된 분입니다. 고맙습니다, 카네코 비서관. 아, VIP 명단? 이건 왜? 오늘 누가 오시나 신분 좀 확인하고 있었어. 총독부에서 어련히 알아서 했으려고. 설마 이 안에 있겠어? 이 안에 있으면 큰일 나게. 말도 안 되지. 자, 다들 모여. 자, 다시 한번 확인한다. 1조 정문, 2조 후문, 3조 연회장 박, 4조 연회장 안. 이상 없나? 하이! 연회장 입고 VIP 검색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건 내가 직접 한다. 경부님은 담사를 모르시지 않습니까? 놈이 아무리 변장을 했어도 제 눈을 속이지 못할 겁니다. 맡겨주십시오. 검색대를 통과한 사람들만 모이는 연회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전적으로 검색한 사람 책임이다. 그런데도 검색대를 맡겠나?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좋다. 검색대는 사토 히로시가 맡는다. 오늘 쥐새끼 소탕 작전은 완벽하게 성공시켜야 된다. 알겠나? 하이! 이상. 왜 무기고 털린 얘기를 안 하지? 최 사장! 어서오세요. 백장님, 종로서 사토 히로시 경보부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합방 기념식에 담사리 일당의 반역 테러 행위가 벌어질 거란 정보가 입수됐습니다. 테러! 잠시
연회장 주변의 경비 상황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날 정말 몰라보는 건가? 어서서 말해보게, 어서서! 여기 빨간 점들이 경비태세에 들어갈 지점입니다. 총독부 건물 주변과 연회장 안팎은 물론이고 총독부로 들어가는 길목까지 물 셀 틈 없는 경비를 설 겁니다. 무기 반입을 시도하는 자는 그 즉시 체포될 겁니다. 그럼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제발 알아듣고 거사를 그만둬야 할 텐데. 우릴 맞이할 준비를 그렇게 철저하게 하고 있다니 스타라도 된 기분인데요. 연회장엔 나 혼자 가겠소. 적파동진 분이하고 지금 당장 경성을 뜨시오. 이렇게 하면 검색대 통과는 안전하겠죠? 적파. 어차피 자폭용 수류탄 몸에 찼어요. 눈 한번 질끈 감으면 외놈들 없는 천국이에요. 어서오십시오, 복잡부. 수고가 많아요, 카네코 비서관. 이분은 내가 초대한 최태곤 사장 부인이세요. 수고해요. 수고가 많네. 만주 땅값이 경성보다 허하지 않습니까? 적당한 가격에 얼른 팔고 하루빨리 학교를 세워야 불량미를 한 톨이라도 더 생산할 거 아닙니까? 정말 100만 원을 파실 생각입니까? 박 사장, 내가 지금 최 사장하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나? 나 최 사장하고! 김우라 경부님, 아직 이상 없습니다. 아, 이런. 이 구두끈이 풀렸네요. 아, 잠깐만. 아, 모자도 좀.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김우라 경부! 지금 뭐 하자는 겐가? 괜찮습니다, 백장님. 젊은 친구가 일을 아주 열심히 하는구만. 구성금광 최태곤 사장님이시군요. 이강토가 최태곤이라는 이름을 알고 있을 텐데. 실례했습니다. 수고하게. 똑바로 하시게, 똑바로! 최 사장. 백장님. 이런 합방은 구국의 결단이며 낙후하고 미개한 조선인들에겐 신세계를 열어준 천황폐하의 놀라운 은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끌고 와. 사토경 부부, 담사리가 부부로 위장했어. 함께 온 여자를 찾아. 하이. 자, 여러분 잠시 주목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 불령설이 따위에 합방 경축기를 망쳐줘야 되겠습니까? 우리 건배합시다. 동양 평화와 대일본 제국을 위하여 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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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 있어. 이참에 제국 경찰 실력 좀 보게. 걱정하지 말고 쏴!